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더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 정말 이렇게 요정들이 다 이렇게 모여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예쁘다는 말이 뭐랄까 그냥 예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가 2020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셨어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네, 우선 저희 이달의 소녀가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데요. 이렇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멋진 무대,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달의 소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의 소녀는 매번 10기록을 달성한다고 해서 기록의 소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좀 이렇게 불리고 싶다는 애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애칭이라기보다는 이달의 소녀는 역시 이달의 소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메인 댄서나 메인 보컬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표정이나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이달의 소녀는 역시 이달의 소녀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이달의 소녀의 출시가 피벌하트로 굉장히 많은 표정을 이거 꽃이 제일 찬스하는 것 같아요. 오빛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사랑의 표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잠시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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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사랑을 담은 하트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봐주세요. 반대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예쁜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마이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 파킹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사성도 바른 이달의 소녀였습니다.